시온성경 10편 9편 오 주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도망치다가 넘어지며 주님 앞에서 멸망합니다. 주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공평하게 재판하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나라들을 꾸짖으시고 악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영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이 끝없이 파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살던 성을 뿌리 뽑으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그 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세상을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외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께 오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모든 나라들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복수하시는 이가 고통당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여호와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외침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 여호와여, 보소서 얼마나 많은 적들이 나를 대적하는지요.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가 죽음의 문을 지날 때에 나를 구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시온 성문들에게 주를 높이 찬양하며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이 숨겨놓은 그물에 스스로 걸려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놓아둔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히가연, 셀라. 악한 자들은 무덤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나라들도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잊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사람들이 우쭐대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거만한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저들을 내리치사 자신들은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소서. 셀라. 시편, 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토록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거만하고 악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몹시 괴롭게 합니다. 악한 자들을 그들이 만든 함정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자랑하며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자들은 여호와를 배신하며 멸시합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번영하는 삶을 누리며 주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내게 나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욕짓거리와 거짓말, 협박하는 말들이 가득하고 온갖 저주와 악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들은 마을 근처에 몰래 숨어서 기다립니다. 숲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고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숨어서 기다립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숨어서 기다립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그물로 잡아 질질 끌고 갑니다. 잡힌 자들은 짓밟히고 쓰러집니다. 그들은 힘없이 쓰러질 뿐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계시지 않아 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님의 손을 들어주소서. 힘없는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어찌하여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그들은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속속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는 고아들을 돕는 자가 아니십니까? 악한 자들과 못된 자들의 팔을 꺾어주소서. 그들의 악행을 철저하게 찾아내어
무거운 책임을 물으시고 벌을 내려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께 대항하는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격려해 주소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소서. 고아들과 핍박하는 자들을 변호해 주소서. 그러면 땅의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공포에 몰아넣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신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가?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보라, 악한 자들이 사냥꾼처럼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쏘려고 한다. 어두운 곳에서 정직한 사람들을 향해 활을 쏠고 있다. 터가 무너져 내리는데 의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눈여겨보십니다. 눈길을 떼시지 않고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십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들은 사랑하시지만 악한 자들과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사람들은 미워하십니다. 여호와는 악한 자들 위에 숯불과 유황불을 비오듯 쏘아 부을 것입니다. 태워버리는 불바람이 그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편.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진실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충성스런 사람들을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웃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간사한 입술로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여호와께서 교활한 입술을 멈추게 해주소서. 자랑하는 이들의 혀를 끊어주소서. 그들은 우리 입으로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 혀로 우리가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막는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가난한 자들이 신음하고 있으니 이제 내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참입니다. 도가니에서 일곱 번 걸러낸 은과 같습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끝까지 보살펴 주소서. 이 땅 어디에서나 더러운 일들이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거침없이 활개치고 다닙니다. 시편 13편.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보고 우쭐대어야 한단 말입니까?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시고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 눈을 밝혀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음의 잠을 잘 것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쓰러질 때 나의 원수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더럽고 썩었으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땅의 사람들을 굽어보시니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들 모두가 썩은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언제쯤 깨닫겠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을 빵 먹듯 치우듯이 먹어버리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악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들을 방해하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한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때에 야곱은 즐거워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기뻐할 것입니다.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깨끗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부터 진실함을 말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들을 경멸하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거나 죄 없는 사람을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6편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커다란 쓰라림을 맛볼 것입니다. 나는 그런 우상들에게 피의 잔을 바치지 않겠으며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재산과 마실 잔을 정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몫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몫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갈 길을 보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낮에도 주께서 이끄실 마음으로 느낍니다. 밤에도 주께서 이끄심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나는 늘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두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몸이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언제까지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